오늘은 실제 실전 팁을 한번 더 전해드려보려고 준비를 하긴 했는데, 그때까지 다들 지켜주실지 모르겠네요. 네. 이게 대충 몇 줄량을 할 것일까, 우리 빙우성님은. 오늘 제가 굉장히 멋있는 말을 하나 들었어요.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영업과 마케팅에 대해서 잘 헷갈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떤 분이 뭐라고 해주셨냐면, 영업은 제품을 파는 것이고, 브랜드를 파는 것은 마케팅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좀그 부분에 일정 부분 동의하고 있어서, 이것도 언제 저희도 제가 이제 SNS 영업을 가리키는 사람은 아니죠. SNS 마케팅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SNS 통해서 코테라라는 브랜드를 팔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네. 혹시 더 들어오신 분이 계시 모르겠네요. 네, 일단 오늘 강의 목표는 늘 보셔서 아시겠지만, 화면 전환이요? 무슨 화면 전환이요? 아, 화면이 안 나오나? 화면 안 나오나요? 나오고 있는데 잘. 마이크 입에 바짝 플리즈. 네. 화면은 잘 나오는데? 네. 네. 강의 목표는 SNS 마케팅이잖아요. SNS 마케팅이라서 SNS라고 하는 툴을 이용해서 코테라라는 브랜드를 파는 것. 네. 코테라라는 브랜드를 파는 것. 코테라라고 하면 정책상 컨설팅이 무엇인지. PIP가 되고 있지 않나요? PIP가 나오는데. 되고 있는데요. PIP 되고 있는데요. 아까부터 읽고 있었는데. 네. 네. 그래서, 정치적 컨설팅과 멘티 기업을 확보하는 SNS를 이용한 마케팅을 하는 방법이고, 결국은 정치적 컨설턴트로서 멘티 기업을 확보해서 돈을 버는 방법. 일단 저희가 멘티 기업이 있어야지만 컨설팅을 할수 있을 거고, 그 멘티 기업이 플레이어로서 그 과제를 도전하고 과제 선정이 돼야지만 저희가 수당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멘티 기업을 일단은 그잘뛸수 있는 선수, 멘티 기업을 찾는 거죠. 잘뛸수 있는 선수 찾기 위해서는 저희가 코칭을 잘할 수 있다는 모습을 알려야 합니다. 알리는 거죠. SNS 통해서 알리고 코테라를 알리고 정부 지원 제도를 알리고 하는 것들을 알리는 것들을 SNS 통해서 알려보자 라는 게 오늘 강의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늘 그렇듯이 SNS 마케팅이라는 것부터 얘기해 볼게요. SNS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입니다. 인터넷 같은 온라인에서 특정 관심이나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온라인 서비스, 막 카페가 됐든 블로그가 됐든. 네, 안녕하세요 111님.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번 달에도 오셨네요.
특정한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서비스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온라인 통해서 만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들을 SNS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 제일 많이 쓰는 SNS는 카카오톡, 블로그, 카페, 유튜브, 네. 아, 김일성 의원님이구나. 네, 안녕하세요, 김일성 의원님. 이런 이제 온라인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SNS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람이잖아요. 저희와 저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SNS를 통해서 연결을 해보자라는 게 오늘 강의의 목적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이냐. 마케팅,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마케팅은 브랜드를 파는 거죠, 브랜드를.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고 마케팅을 하는 거죠. 브랜드를 파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브랜드는 뭐죠? 코테라. 한국기술개발협회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저희는 저거죠. 정부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컨설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지원제도, 정책 자금, 뭐 이런 것들이 저희의 브랜드죠.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을 알리고, 관심 있는 사람들 모집하고, 그분들을 가르치고, 또 거기에 대한 주문을 받고 판매하고 하는 것도 모든 것들을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SNS와 하는 어떤 관련 툴로 이용해서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툴이 있냐? 좀 이따 한번 확인해 볼 거, 테스트 해볼 건데요. 첫 번째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들이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은 아시죠? 페이스북 되게 요즘 이제 기업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쓰는 거라서 저희가 만나야 할 사람 누구죠? 기업의 대표님들이잖아요, 그죠? 기업의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페이스북입니다. 그것보다 더 많이 이용하는 것도 있죠. 카카오톡. 카카오톡은 이제 아는 분들만 이제 연결된다 치면 페이스북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들과 연결할 수 있는 좋은 툴이죠. 네. 오늘 저 뒷부분에 가면요. 이미 알고 있는 대표님들 통해서 마케팅할 수 있는 카카오톡 마케팅과 페이스북 마케팅 두 가지를 한번 실제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을 어떻게 하는 거냐. 저희는 알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냐면 어떤 사례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페이스북에서 613 여관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그 아래 사진 나와요. 이런 사진과 같은 페이스북 페이지가 나와요. 이거는 이제 남해에 있는 한 여관의 페이스북 페이지인데 남해라고 하면 굉장히 외진 곳에 있는 곳이잖아요. 이 외진 곳에 있는 여관을 페이스북 페이지 통해서 알리는 거죠. 많은 분들 알려서 깔끔한 건축과 실내 인테리어가 깔끔하고 소통으로 해서 젊은 여행자들이 쉽게 쉴수 있다, 마음 편하게 쉴수 있다는 사실을 계속 알린 거예요. 알려가지고 이걸 통해서 이613 여관은 웹사이트 방문자가, 홈페이지 방문자가 10배가 늘었고요. 온라인으로 예약한 사람들이 3배가 늘었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저희는 이제 한국기술개발협회를 알릴 것이고요. 정부의 지원제도를 알릴 것이고 저희 스스로를 본인을 알리겠죠. 우리 전문의원들 스스로를 알리게 되면 보면 소통을 하게 될 것이고 저희를 통해서 상담을 받고 싶은 사람이 늘어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협약할 수 있는 멘티 기업을 많이 찾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할수 있는 사례가 있고요. 이거 좀 이따 한번 해볼게요. 네. 그 다음은 유튜브. 아시겠지만 한국 기술개발 저희 코테라는 유튜브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잠깐 볼까요? 너무 커졌다. 유튜브에 한국기술개발협회라고 해서 쭉 나오죠, 그죠? 여기에는 저를 포함한 BJD 하는 방송도 올라가 있고요. 여기 방송도 올라가고, 웅치위가 저잖아요, 그죠?
BJ 뭉치가는 방송도 올라가고 가끔은 세미나도 올라와요. 세미나. 아 세미나 뭐가 있지?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중진고 융자 같은 거 이런 것들 올라오잖아요. 그죠? 이런 자료도 쭉 올라옵니다. 이게 뭐죠? 유튜브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저희가 알리는 거죠. 정책 자금은 무엇인지, 지적 재산권은 무엇인지, 마케팅은 무엇인지, 어떤 기업이 있는지 이런 것도 쭉 올리는 거예요. 그죠? 이 영상을 보므로써 저희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이제 이 유튜브도 그래서 SNS 마케팅 툴이죠. SNS 툴이죠. 네. 그리고 또 다른 SNS는 뭐가 있을까요? 위챗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위챗. 위챗은 뭐냐면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같은 거예요.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같은 거다 보니 한국의 인구보다 중국의 인구가 훨씬 더 많잖아요. 14억 인구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고 위챗은 거대한 14억 인구가 사용하는 플랫폼이죠. 더군다나 중국인 인구들뿐만 아니라 해외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도 이용하고 있고 심지어 저도 이용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대형 플랫폼이고 그러다 보니 14억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마케팅 툴이죠. 그래서 네덜란드 항공사 같은 곳들이 고객과 응대 서비스를 특히 중국인들과 하는 고객사의 응대 서비스를 위챗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협회도 채널을 운영하고 있죠. 메신저 같은 채널을 위챗 같은 메신저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잠깐 보시면 우리의 내용은 정신맥 카페 다 있잖아요. 그죠? 뭐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뭐 중국인들 대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카카오톡이라는 걸 이용하고 있고요. 협회 코테라 카카오톡을 따로 운영하고 있어요. 코테라 공식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아이디는 코테라라고 치면 됩니다. 아이디를 코테라라고 치면 친구 추가하시면 바로 저희 협회랑 직접 소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전문위원들은 저희 별도의 플랫폼을 이용하기 때문에 상관없겠지만 일반 예비 멘티 기업들은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질문도 해주시고 답변도 얻어가시고 합니다. 뭐 이거는 일단 저희 협회에서 하는 일이겠지만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제 카카오톡 사용자들은 자기 아이디를 공개할 수 있으니까 전화번호 공개하기 좀 애매한 상황일 때 카카오톡 아이디를 만들 수 있어요. 저는 카카오톡 아이디가 뭉치예요. M-O-N-G-C-H-I 이게 뭉치라는 아이디를 공개함으로써 전화번호 공개하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카카오톡 아이디만 가지고 저한테 연락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있죠.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SNS에 올리는 내용을 보고 궁금하신 일이 있으면 협회가 아니라 저한테 직접 연락할 수 있도록 제가 상담을 또 하기도 하죠. 그런 식으로 하는 소통할 수 있는 SNS로 위챗이나 카카오톡, 뭐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라인 같은 서비스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잘 안 쓰지만 제가 안 쓰는 것 뿐이죠. 트위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트위터라는 게 있어서 트위터는 약간 지저귀는 새의 그림이잖아요. 그죠? 이건 소문내기 같은 거예요. 또 대상을 대상으로 볼 수 있지만 쭉 뿌리는 겁니다. 쭉 뿌리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희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어떤 사업을 알리고자 할 때 트위터를 쓰면 되는데 단 여기서 중요한 건요. 제가 뿌리는 내용을 보는 사람이 많아요. 그치? 그 얘기 보는 사람들이 많은 수라는 게 뭐죠? 팔로우가 많은 사람들이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뿌려봤자 팔로우가 5명이면 5명밖에 못 뿌는 건데 제 글을 보는 분이 50명이다 그러면 50명이 보는 거고 500명이다 그러면 500명이 보는 거고 5천명이다 그러면 5천명이 보는 거고 5만명이 보다 그러면 5만명이 보는 거죠. 만명이 넘는 팔로우를 갖고 있는 트위터는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뭐 어떤
성공 보장형 뭐 지원 사업을 합니다라는 걸 알린다거나 뭐 원스톱 디자인 뭐 홈페이지 이런 것도 한다거나 여러 각종 사업들을 알리기 굉장히 좋은 곳이 트위터라는 플랫폼입니다. 트위터라고 하는 SNS 툴이죠. 성공 사례 하나 더 말씀드렸는데 페이스북이 또 나왔죠, 그죠? 이것도 페이스북인데 이케아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벤트예요, 이벤트. 이케아도 페이스북에다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쇼룸 같은 걸 만들었고 사진에 직접 소비자가 자기 이름을 태그를 걸면 선착순으로 그 제품을 보내준 이벤트를 했다고 합니다. 저희도 무슨 이벤트를 할수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저희가 할수 있는 이벤트 뭐가 있죠? 쿠폰 주는 이벤트 뭐 이런 거할수 있죠. 저희가 하는 이벤트도 그 무료 상담 이런 굉장히 좋은 이벤트인 것 같아요. 저희는 늘 하는 일이지만 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궁금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료 상담 이벤트 같은 거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코테라도 SNS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테라가 운영하고 있는 정실미라는 다음에는 카페 17,000명의 회원을 보유한 다음 카페 검색하면 제일 먼저 정치 관련된 제일 먼저 나오는 다음 카페에도 이것도 대표적인 SNS죠. 특별히 정치자금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카페죠, 그죠? 이 카페가 있기에 여러분들한테 협회를 통해서 콜이 들어오는 겁니다. 협회도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어요. 실제 페이지 볼까요? 3848님이 또 나가셨네. 들었다가 여기 보면 한국기술개발협회라고 있습니다. 그죠? 잠깐 다른 게 나왔네. 어디 갔지? 여기 뭐 한국기술개발협회라는 게 있죠? 사자법인 한국기술개발협회라는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습니다, 저희도. 여기서 열심히 알리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국 직원들 열심히 올리고 있어요. 올리고 알리고 있죠.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들을 여러 가지 올리고 있죠. 이런 거죠. 제8차 기업 마련 지도서 실무자 양성 지원하고 모집. 9월 4일날 부착하는 교육 과정이죠. 이런 식으로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퍼다가 알릴 수 있어요. 네. 잠시만요, 우리. 요거를 공유하게 누를 수 있는 거죠. 공유를 하게 눌러서 제 거에다 공유를 할수 있어요. 한국교육회가 아니고 제 거에다 올려요. 제 타임라인, 제 타임라인을 올려요. 제 타임라인에 정책자금 컨설팅의 도전해보세요라고 하면 제 타임라인에 올라가는 건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시면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회원 제 타임라인에 공유됐죠? 어디 볼까요? 제 타임라인에 이렇게 올라왔죠, 그죠? 이게 공유가 됐죠? 그러면 이거를 과연 몇 명이나 볼까요? 제걸 볼까요? 제 친구 몇 명이나 볼게요.
제가 글을 올리면 몇 명이 보는지 볼게요. 저랑 친구를 맺은 사람들이 볼수 있는 거고, 제 친구의 숫자는 여기 나오네. 4,978명. 네. 저는 여기 제그 프로필 사진에다가 제 명함을 깔아놨어요. 명함을 깔아서 연락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를 알리고 있는 거죠. 그죠? 아까 잠깐 소개시켜드렸던 코테라는 그 카카오톡 아이디 코테라를 운영하고 있어서 친구 추가하셔서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테라는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사진들 많이 보여주는 인스타그램도 운영하고 있어요. 참고로 인스타그램은요, 사진으로 주로 얘기하는 거라서 글이 아니라 사진을 올리는 거죠, 사진. 그래서 저희 코테라의 인스타그램도 보면 코테라가 두 개가 있어요, 그죠? 보면 이렇게 제가 코테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큐피닷컴이라는 쇼핑몰, 네, 쇼핑몰에 있는 내용들을 올리고 있으시네요, 그죠? 저희 큐피닷컴에서 판매되고 있는 뭐 이런 간장게장 이런 것들을 어서 올릴 수 있습니다. 코테라 정치형 교육 큐핏 한국기술개발협회 정심이라고 이렇게 태그를 달아서 올리고 있고,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네요, 그죠? 맛있어 보이네, 갑자기. 이렇게 하고 있는 인스타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은 사진만 갖고 운영하다 보니까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 SNS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카카오톡 운영하고 있죠. 그리고 저희 카톡은요, 단톡방이라고 하는 단체 채팅방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저는 서울지회장을 맡고 있어서 서울지에 계시는 20분이 저희 단톡방에 들어와 있습니다. 서울지회로 들어오는 콜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단톡방을 통해서 그 배정을 시켜드리고 있고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유튜브 채널도 제가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방송도 하고 있죠. 요거 제가 교육자를 만들 때보다 조금 지난 거라서 BJ 뭉치 저, 그리고 외에도 BJ 쭈니, BJ 카인이라는 남자분 두분더 해서 총 3명이 현재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방송을 통해서 배울 수도 있고요. 정치자금에 대해서 잘 모르던 분들도 정치자금을 알아가는 과정도 겪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맨날 하던 얘기니까, 네. 빨리 이제 실제 실무 전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SNS를. 일단은 어떤 SNS를 선택할 것이냐라고 선택하고 가입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매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부터는 그냥 아예 정해드리려고. 일단, 카카오톡은 다 쓰고 계시잖아요, 그죠? SNS 페이스북 가입하세요, 페이스북. 페이스북 가입하시고, 프로필을 잘 만드세요. 그리고 친구를 맺는 겁니다. 제걸 볼게요. 저는 제가 직접 디자인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제 명함을 사진 찍어서 올렸지만, 디자인 잘하시는 분은 좀더 멋있는 걸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 프로필에다가 뭐 정치적 컨설턴트 이렇게 넣어놨죠, 그죠? 그래서 그리고 이런 글을 올려놨고, 그죠? 그리고 친구를 맺는 겁니다. 페이스북 회원가입하셔야 해요. 하시고 검색이 돼요, 검색. 저희는 어떤 분들 만나야죠, 어떤 분들? 기업 CEO 분들을 만나셔야죠, CEO. CEO.
이기호라 검색하면 뭐 이분은 이름이 이 노래인 거 보니까 이건 아닌 거 같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의미 없을 것 같고 월간 CEO라는 클럽도 있네 그죠? CEO 마스터 클럽 위 CEO 여기는 뭐 자기들은 CEO가 되겠다는 모임일까요? 아니면 무슨 모임 같은데요 커뮤니티 이렇게 보면 사람도 무슨 건축 대표라고 하죠? 사람들이 한국어, 영어로 CEO라고 안 쓰나봐요. 대표라고 적을게요, 대표. 대표. 사람 중에 보면 무슨 대표 검색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계속 하셔야 해요. 기업 경제신문을 보는 분들이 좀 기업 대표님이 맞으시지 않아? 좋아요 누르시면 60명이 되죠, 그죠? 이렇게 눌러보면 이분들의 프로필 쭉 떠요, 그죠? 이번에 뭐 하신 분일까요? 이렇게 딱 눌러보면 뭐 김봉철님 이번에 왠지 기업하시는 분 같지 않고요 김진아님도 안, 뭐 그냥 그닥 이분도 아닌 것 같고 이분은 왠지 김인전자 주식회사 부장님 이렇게 나오네 그죠?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SNS는 이렇게 친구를 그 실제 모르는 분을 찾을 수가 있어요. 들어가 보면 이분의 프로필 있겠죠? 김인전자의 부장님이세요, 그죠? 컴퓨터 공학과 전공하셨고 쭉 있네 그죠? 이 김인전자 뭐 하는 회사일까요? 사진 같은 거 보면 나올 수 있을까요? 여기는 뭐, 그, 자기 의견을 올리는 거니까, 뭐, 그냥 그렇게 되고. 이런 분들하고 친구를 맺는 거예요. 그 친구가 아닌 경우는 친구 추가 버튼이 나오죠, 그죠? 이분을 제가 친구 추가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혹시 모르면 좀더 알아보고 싶으면 검색을 해보자고요. 아까 김인전자 주식회사라고 나왔죠? 아, 이 컴퓨터 좀 많이 느리네. 검색을 한번 해보자고요. 주로 저는 어디서 검색하냐면요. 구글에서 검색을 합니다. 구미에 있나봐요, 구미. 여기에서 제가 좋아하는 방식은요, 채용을 누르는 거예요, 채용. 제가 이 회사에 채용되려는 게 아니고요. 이 채용을 누르게 되면 잡코리아 같은 데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런 데 올라가면 뭐가 있습니까? 그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를 알수 있는 거죠. 신상털기를 하는 거죠, 그죠? 어떤 회사인지 알아야 하니까. 기업정보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그죠? 2005년에 설립된 회사네요, 그죠? 창업기업은 아니죠, 그죠? 1월 7일 설립된 제조업입니다. 텔레비전 제조업. 텔레비전 제조. 제조업이면 우리가 딱 원하는 업체 아닙니까, 그죠? 영상 전자기기, LED 조명기구, 중소기업이고요, 그죠?
딱 우리가 원하는 업체네, 그죠? 거기에 자본금은 30억 원, 매출액은 349억. 와, 사원수는 106명. 와, 괜찮은데, 그죠? 거기다가 이노비즈도 있고요. 이노비즈도 있고, 쭉 있는 회사죠, 그죠? 쭉 볼까요? 대표님은 유상원님이고요. 수출입도 가능하고요. 외부 감사 범위이고, 업력은 12년이고 쭉 있네요, 그죠? 더구나 구미인 회사고요. 아, 구미인 회사 내가 가서 가기가 좀 힘들다. 홈페이지 주소도 있잖아요. 홈페이지 주소 클릭하면 이렇게 해서 홈페이지가 나오죠, 그죠? 여기 보면 쭉 회사. 저는 지금 뭐 했습니까, 그죠? 페이스북 통해서 업체 하나 찾은 거예요. 가만 예비 멘티가 뭐래, 그죠? 이걸 찾았는데 찾기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비 멘티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제 홈페이지도 있고 전화번호도 팩스가 다 있기 때문에 연락을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제가 전화해가지고 뭐라 하겠다는 거 아니죠, 그죠? 저는 이재용님이라는 분, 네. 이분한테 제가 친구 신청했죠. 그러면 이분이 저를 보고 뭐라고 해서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친구 신청 메시지 보내는 겁니다. 뭐라고 보내죠? 아, 예전에 한번 보냈었구나. 무상한 정치자금 필요하세요 라고 이렇게 제가 명함을 보낸 적이 있네요, 그죠? 또 보낼 필요 없겠다.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보내서 이번에 보셨나? 아, 6월달에 보냈는데 아직 반응이 없는 거 봐서 필요가 없을 수 있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업체를 다른 업체를 알아야지 제가 접근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연락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업체가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업체인지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제가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이재용님의 친구를 볼 수 있어요. 친구. 이 사람의 친구. 이 사람의 친구를 보게 되면 저랑 같이 알고 있는 친구도 있어요. 그죠? 근데 제가 모르는 친구들도 있죠. 친구 버튼이 되어 있다는 거는 저랑 같이 알고 있는 친구죠. 이 김태균님은 누굴까요? 제가 아는 분이었는데 누군지 모르겠다. 이 사람이 한국경제TV, 아, 경제TV 기자구나. 제가 기자한테 할 건 없으니까 여기 쭉 보시면 보통 대표님들은 대표님들하고 친하잖아요, 그죠? 한번 보자고 어떤 분이 계신지. 이 김원기님은 뭐 하시는 분일까요? 뭐 소개가 없어서 친구 소개가 없네요, 그죠? 제임스 허님 이분도 잘 모르겠네요, 그죠? 자, 금호공대를 나오신 분들 친구들이 많으신 것 같으니까 뭐 이제 다 나와서 뭔가 사업하시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이분 한번 볼까요, 뭔가? 아까 그분은 친구잖아요, 그죠? 물리학과 전공하셨고 지금 뭐 하는 분인지 궁금하네요, 그죠? 직장 정보가 없어요, 그죠?
보통은 친구 신청을 해야지만 그분의 정보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친구 신청하자고요, 그냥. 장필규님이네요, 그죠? 친구 신청을 계속 하는 거예요. 딱 보기에 이분은 왠지 의사나 치료사분 같은데, 그죠? 이분은 뭘까요? 친구 신청을 해보자고요. 아, 동탄 후퍼 옵틱이라는 회사의 CEO님이세요, 그죠? 회사 이제 동탄 후퍼 옵틱의 CEO. 동탄 후퍼 옵틱은 뭘까요? 또 검색을 해보자고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예비 멘티 기업을 찾아가는 방법, 예비 멘티 기업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후퍼 옵틱이라는 회사가 썬팅하는, 자동차 썬팅하는 회사네요. 네. 자동차 썬팅하는 업체라서 패스, 서비스업. 네, 봐봐요, 여러분. 제가 지금 누군가를 친구 신청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정보가 없으면 제가 친구 신청하기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페이스북 하면서 친구 신청을 늘리려고, 친구를 늘려가려고 했을 때도,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도 여러분의 프로필을 보고, 이 사람하고 친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한다는 얘기죠. 그 사람 보고 결정을 해야지만, 코디얼이라는 회사 뭘까요? 한번 볼까, 이분도? 코디얼이라는 회사, 코디얼이 하이스쿨이네요, 그죠? 코디얼은 학교 이름 같은데? 구글에서 검색해 볼게요. 뭐지? 코디얼의 기업 리뷰. 코디얼이 뭔가 이상하다. 회사는 패스. 제가 아까 친구 신청했잖아요, 그죠? 장필규님한테. 장필규님이 친구 수락했어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수 있겠네요. 제가 친구 신청했는데 이분이 수락을 해준 거예요. 네. 왜요? 제 프로필을 봤겠죠, 그죠? 제 프로필 뭐가 있었죠? 제 명함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상한 놈이 아닌 걸 아는 거죠. 이분의 그러면? 이분의 타임라인을 볼까요? 어떤 거를 주로 올리는지. 딱 보다 보면 이 사람의 일 얘기가 있을 거예요, 일. 뭐 강변을 리바마켓을 마무리한다? 뭔가 저 물건 파시는 분 같은데? 친구 신청을 받아줬으니까 고맙다고 메시지 보내겠네요, 그죠? 제가 쓰는 말을 써볼게요. 패친이란 분. 페이스북 친구를 맞아. 패친 수락 가능하다.
감사합니다. 저는 정책 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기술개발협회의 박대준 위원입니다. 무상환 정책 자금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라고 보낸 거죠. 우리는 알리는 거라고 SNS 통해서 알리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제 강의 잠깐 듣고 있는 동안 저도 알린 겁니다. 그죠? 다만 지금 제가 시간 오랫동안 보고 참여한 저 한 게 아니어서 이분이 뭐 하는 분인지 모르다는 거죠. 일단 이분이 뭐 하는지 정확히 알면 더 좋을 텐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법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주식회사 말고 주 주 주로 검색해 볼게요. 주 주로 하면 이런 거 되게 좋아요. 이 베리고 정리 컨설팅 컨설팅 회사고 오직은 뭐 하는 회사일까요? 오직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직 오직 주식회사 네 오직 스마트 교회 관리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소프트웨어 회사인가 봐요. 교회 관리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 같아요. IT 회사네 그죠? 가산에서 가깝네요 그죠? 승일 벤처타운에 있고 여기는 근데 개인이 아니고 페이스북 페이지죠. 그래서 여기는 사람이 아니죠. 여기는 뭐 친구를 신청하는 게 아니고 바로 보내는 겁니다. 바로 뭐라고 보낼까? 요즘 기업 치고 정부 자금 필요하지 않은 곳 없잖아요. 그죠? 요건 뭘까요? 아까 제가 보낸 거야? 이건 아니고 여기 보면 잠깐 다를게요. 여기 보면 메시지 보내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죠? 클릭하고 사람들이 왜 자기 공부를 공개하냐면요. 페이스북은요. 그 자기를 자기가 하는 사업을 알리고자 하는 홍보 플랫폼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알려야지만 그러니까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기업을 찾고자 하는 목적도 있지만 기업들은 페이스북을 통해 자기네 홍보를 하면서 자기네 예비 고객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저희는 고객이 아닌 이제 그 역으로 이제 그 저희가 고객을 또 찾는 사람이 가는 건데 어쨌든 그분들 정보를 공개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쪽에다 보내게 되면 누가 받을까? 이 페이스북 페이지를 관리하는 사람도 받겠죠. 그죠? 그래도 저는 보낼 겁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의 정책 자금 컨설팅
라고 딱 보내요. 만약에 그 답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자기를 알리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보냈을 때 만약에 이쪽에 연락이 오면 저희는 어떻게 하면 되죠? 원래 그 과시욕이 있는 거예요, 다들. 네. 저는 영리 목적을 통해서 하는 거지만 은근히 그 영리 목적이나 침묵이나 이런 예쁜 여자라고 친구 되고 싶어서 하는 거죠. 그 SNS가 그거죠. 그런 소셜적인 직접 만나기는 어렵지만 사이버 세상에서도 친구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죠. 실제 친한 친구는 한 명도 없는데 SNS 친구가 많은 걸 자랑하고자 하는 사람도 많죠. 이렇게 연락이 오면 어떻게 하죠? 이렇게 보냈는데 만약에 연락이 왔다. 우리 어떻게 합니까? 상담을 하는 거죠. 저희 뭐가 있죠? 기업 저희 뭐가 있을까요? 저희 사업도 좋은 거 많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 R&D 역량 무상 진단 코칭. 일단 이런 거 되게 사람들한테 보내기 좋죠. 공짜잖아요, 공짜. 여기 보면 카페 주소가 있죠, 우리 여기. 이 카페 주소죠, 그죠? 카페 주소 복사해서. 응? 이렇게 보내도 이걸 보고 신청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그거를 제가 아웃바운드 콜을 받아가지고 상담하고 얘기만 잘하면 넘어갈 수 있는 거죠. 딸 키우는 아빠로서 당당님, 따님은 더 똑똑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주식회사 한번 더 찾아볼까요? 다시 한번 주. 주. 이번에는 검색을 하다 보니까 사람만 볼게요, 사람만. 뭐 이런 거는 그런 거야. 오박스닷컴 뭐죠? 이거는 뭐 닭가슴살 뭐 이런 거네, 그죠? 닭가슴살 뭐 하는 거죠? 미렌바이오. 네. 요새 괜찮을 것 같아. 왠지 탐나 바이오. 주식회사 미렌바이오 한번 가볼까요? 이거는 여기는 페이스북 페이지가 아니고 카페 같은 그룹을 만들었네, 그룹을. 그래도 정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술인가 과학인가? 오세민이란 분이 왠지 이 그 카페 운영자거나 한번 볼까? 여기 뭐 하는 건가? 미렌바이오? 음식물 처리기인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걸 만드는 회사인가 봐요. 맞아요, 그죠?
이제 뭘 만드는 회사인지 알겠죠, 그죠? 이분이 계속 올리고 있죠. 오세민이 한 분이 계속 올리고 있는 거. 음식물 처리기 맞네요, 그죠? 이걸 만드는 업체네, 그죠? 이 회사의 대표님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이분한테 친구 신청할게요. 친구 아니니까 친구 신청해볼까요? 이런 분들은 저기 미래공부에 금마다고 써놨네. 친구 신청합니다. 친구 신청만 하면 제 모르잖아요, 그죠? 아, 이게 제 핸드폰에 하는데. 친구 신청만 하면 이 사람이 누구, 내가 이 사람이 뭔지 모를 수 있으니까 보통은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또 쓸게요. 복사 좀 해놓을 거야. 저는 정책 자금 한국 기술 개발 박태준 정책 경영 이러면 또잘 모를 테니까 정부 지원 원 제도를 활용한 정책 경영을 할수 하는데 도움이 되고 싶어서 패친 신청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제 소개 다 하고 할 얘기 다한 거죠. 근데 여기다가 원래는 명함을 보냈어야 해요. 그죠? 명함을. 자, 제가 보면 제가 그동안 보냈던 메시지 중에 아까 뭐지? 아까 내가 명함 보낸 사람 한명 있었는데. 다른 거 보낸 사람도 있어. 여기다가 만약 이거를 제가 명함과 함께 보냈다고 그러면 좀더 신뢰감이 갔겠죠, 그죠? 이렇게 보내면 이분이 제 페이스북 페이지를 볼 겁니다, 그죠? 보고 제 명함을 봤을 거고 제 프로필을 봤을 거고 이상한 놈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저 친구 신청을 수락해 주겠죠. 그다음부터는 제가 언제든지 이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이분하고 저는 지금 잠깐이지만 세 명한테 세 개의 업체한테 메시지 보냈죠. 저를 알린 거죠, 그죠? 시리가 반응했네. 여기 보면 에센스는 기본적으로 친구 신청을 해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친구 추천해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찾고자 하는 사람도 계속 추천해주는 겁니다. 이분이 대표님인 것 같아요. 자, 제가 지금 뭘 했습니까? 페이스북을 이용해서 예비 멘티 기업을 찾는 과정을 보여준 겁니다. 그죠?
예비 멘티기업을 찾는 과정을 보여준 거죠. 그죠? 여러분도 페이스북 계정만 있으면 다할수 있는 거예요. 다만 좀더 추가한다면 명함 프로필 사진을 멋있게 찍어가지고 프로필을 관리를 잘 하시고, 저는 이제 뭐 일단은 뭐 저는 잘생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외모보다는 명함으로 이렇게 듣고 연락하고 있죠. 예. 또 주를 해볼까요? 주. 또 주를 해볼게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이번에는 미덴바이 아까 했으니까 뭐 모두 보게 하면 더 많은 회사가 나오겠죠. 그죠? 사회적 기업 두꺼비 하우징. 뭐 이런 부동산 회사 말고 인키음넷, 이건 뭐지 모르겠다. 영농 사례, 유통재가 재료, 도프 영농 사례, 제과 제빵, 기초 ENC, 신참물, 다이어트 이런 거 필요 없죠. 통신회사, 날다 벡토리, 뭐 이런 쭉 회사들이 쭉 나오잖아요. 이걸 보고 제가 할 만한 회사 찾는 거예요. 에코과학, 왠지 탐나는 회사인데, 콩이과학이다. 아니네, 콩이과학이 아니구나. 사이언스 콩이, 산소는 생명이다. 한번 볼게요, 여긴 또 뭐하는 회사인가? 에코과학 주식회사, 네. 제주 생산 에코과학 주식회사죠. 도심을 자연을 만든 회사, 에코과학. 이분은 왠지 여기 포에스라는 회사의 대표님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또 친구 신청을 해야겠네요. 그죠? 이분 딱 들어가서 이분의 친구 신청하겠습니다. 그죠? 친구 신청을 하고 아까 보냈던 걸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서 아까 복사했잖아요. 그죠? 안녕하세요. 이걸 뜨고 하고 이 에코과학에도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냥 보내면 아까 미덴바이오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복사가 안 됐나? 안녕하세요. 저는 정치자금하고 있는 한국기술개발협회 박태현 원장입니다. 에코 과학 주에 가 앉아주시죠. 새로 만들까요, 그냥? 메모장 열어서 말을 만들자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코 과학 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보내야죠, 이분한테.
됐죠? 됐죠? 거기. 여기다가 제 명함까지 보냈으면 더 좋겠지만 일단 명함은 없지만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거죠. 이사님이잖아요. 이 회사 이사님. 이사님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게 있다더라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있다더라 한번 만나보자 되는 거겠죠. 그죠? 여러분 저는 지금 몇 개 회사를 벌써 연락했죠? 지금 네 개 회사에 지금 제 연락을 했죠. 그죠? 제가 하는 일이 뭐죠? 제가 알리고 있는 일이죠. 그죠? 저희 코테라를 알리고 있는 거고 정치적 컨설팅에 대한 걸 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제가 바깥에 나가지 않았고 사무실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사회적 기업도 한번 해볼까요? 말 나온 김에. 왠지 사회적 기업은 그닥 별로. 굉장히 쉽죠? 제가 회사를 고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콜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제가 이 회사를 미리 찾아보는 거잖아요. 그죠? 찾아보고, 할 만한 회사 찾는 거죠. 반대로 얘기는 뭡니까? 잡콜에서 주셔도 되겠다, 그죠? 쭉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편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예, 국악과 찾았죠? 그리고, 뭐죠? 체인점. 응답률은요, 일단 지금 저는 친구 신청만 한 거잖아요. 친구 신청은. 친구 신청한 거는, 친구 수락은 웬만하면 다 해주는 것 같아요. 거의, 친구 수락은 10명 하면 한 8명 정도 수락하는 것 같고요. 당장 멘티기업이 되는 건 아니지만, 무상한 자금이 뭔지 궁금해하는 분들을 찾는 거는 한 10명 중에 한 3명 정도. 그 중에서 미팅까지 이어지는 거는 10명 중에 한 2명 정도. 나쁘지 않은 거죠. 가만히 있는데 하는 거니까. 하나 더 해볼까요, 여기? 세인 ICT. 왜 또 우리 ICT 또 관심 많잖아요, 그죠? 세인 ICT. 그 회사를 미리 파악하고 나서 연락할 수 있는 거죠. 주식회사 세인 ICT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죠? 제가 이 회사가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할 수도 있지만 제가 크게 지금 공들이고 있는 게 없잖아요. 그냥 저는 친구 신청하는 거고 이분이 왠지 주로 글 쓰시는 분들이 세인 ICT 대표이사 맞죠? 그죠? 주 세인 이분한테 친구 신청하겠죠. 또 친구 신청합니다. 짜잔 하고 세인 ICT 대표이사님이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또 보내는 거죠. 아까 우리 복사했잖아요. 그죠? 이번엔 세인 ICT죠. 세인 ICT가 시청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되게 어려운 게 없잖아요. 그냥 이게 다예요. 제가 하는 일 다예요. 네, 이렇게 하면 친구 신청이 되는 거죠. 이분들이 절 보겠죠. 제가 누군지 보겠죠. 페이스북에 보내줬으니까 제 프로필 있으니까 보겠죠. 그죠? 다시 한번 볼게요. 제 프로필 누군지. 이분도 제가 누군지 궁금할 거예요. 그러면 저희 여기는 보면 코테라.오아장케어라는 홈페이지 주소가 있어요. 그죠? 저희는 코테라.오아장 홈페이지를 가볼까요? 따따따따따따 따따따따 따따따 코테라.오아장.kr 지금 저희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가 나오죠. 그러면 좀 더 많은 정보가 들어있죠. 그죠? 교육 내용도 있고
저희 이런 협회에서 하는 일이 다 나오죠, 그죠? 여기 보면 이제 뭐 이런 거쭉 있잖아요, 그죠? 일단 보는 거죠. 보게 만드는 거죠. 일단 저희 여기까지 오게 만드는 게 저희 목표고, 이런 거 카페로 갈수 있고 다갈수 있으니까요, 그죠? 패친이 실제 친구가 되기도 하죠. 일단 이제 오랫동안 연락을 하고 자주 만나다 보면 만나게 될 거고, 실제 만나서 이제 마음에 들면 하는 거죠. 따님이 걱정되는 겁니까, 계속? 근데 다만 이런 건 있어요. 그 페이스북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일기장 같은 거라서 그 사람의 평소에 그 생활이나 마음가짐 미리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뭐 어떤 사람인지 미리 볼수 있기 때문에 실제 친구가 되기도 좋아요. 실제 멘티 기업이 되는 거, 실제 고객이 되기도 하죠. 제가 한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업체를 하나 더 하겠다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이제 그룹 같은데, 이제 카페 같은 거죠. 중국 비즈니스 네트워크라는 카페가 있어요. 예. 여기는 뭡니까? 중국하고 거래하고 있는 업체들의 모임이죠. 그죠? 딱 한번 뭐가 생각납니까? 구매 조건 뭐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여기 보면, 여기 글을 올리는 분들은 대부분, 예, 저기 친구 많이 돼요. 장단님 뭐 여자친구가 필요하십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중국하고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죠. 그죠? 여기 딱 보면. 여기, 요분은 중국하고 비즈니스 하는 분인데, 호찌민시에 가 있네요. 베트남하고 같이 일합니다. 이분도 뭔가를 하겠죠. 이분도 뭐 하는 분이네, 그죠? 중국 상품 수입 대행하는 사람이네요. 수입 대행은 우리하고 의미가 없죠. 그죠? 관심 없죠? 여기에는 그 중국 쪽 사업하고 있는 분들 모여 있는 거죠. 그죠? 얼마나 많은 예비 멘티업이 있겠습니까? 여기? 정해지란 분은 뭐 하는 분일까요? 뭐 MBC 경남 뭐 방송하시는 분인가 보다. 정재원님은? 자기 프로필 써놨네요, 그죠? 안녕하세요. 저희는 의료 ICT 인공지능 개발 업체인 버즈폴이라는 회사입니다. 중국 내자 법인을 인수하여서 본격적인 중국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의 아이템으로 중국 성형외과 피부과를 사용할 수 있는 병원 전문 CRM 솔루션을 개발하려고 하대요. 병원 전문 CRM 솔루션을 소프트웨어 만드는 ICT 회사군요. 네. 이런 분 친구 신청해야죠. 친구 추가합니다. 네. 그리고 이분한테 보내겠죠. 버즈폴. 뭐지 이게? 버즈폴 이 버즈폴 대표님이세요, 그죠? 안녕하세요, 전들. 딱 이렇게 쭉 보내는 겁니다, 그죠? 지금 벌써 저는 몇 명한테 보냈습니까, 그죠? 저는 지금 한 시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몇 명한테 보냈는지 볼까요? 볼까요? 여기 또그 사이에 한 명이 수락했네요, 그죠? 누가 아까 제가 처음 했던 팔로워는 제 글을 받아서 읽기만 하는 분이고요. 친구는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아까 처음 얘기했던 장필규님은 제가 친구가 됐고요. 지금 방금 했던 버즈폴 대표님 바로 친구 시작하셨어요. 봐요, 지금 제가 5명한테 보냈는데 두 명은 친구 시작하셨죠. 그러면 제가 여기다 또 글을 남겼죠. 네. 패친 수
잘 부탁드려요 라고 인사 남기겠죠, 그죠? 그리고 또두명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마무리 어떻게 할 것이냐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분도 제가 친구 신청했잖아요, 그죠? 똑같이 감사합니다 쓸 거예요. 잘 부탁드렸죠? 저희 여기다 하나 더 볼게요. 아까 뭐죠? 이게 뭐죠? 무상진단 코칭. 예? 요걸로 해보자고요. 아, 이 컴퓨터 내려서. 안녕하세요. 컴퓨터 왜 이렇게 느릴까요? 정책 자금 가지 말고 우리 여기서 멋있는 말 써야죠. 기업 R&D 지도사 박태준 위원입니다. 박태준입니다. 귀사가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할 조건이 되는지 무료로 확인해 보세요라고 하고 이따가 홈페이지 주소를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이분이 관심 있으면 공짜니까 연락을 할수 있는 거죠. 그죠? 여기다가 딱 이렇게 남겨두는 거죠. 그러면 매크로 프로그램 자동으로 해주는 건 있어요. 그제 핸드폰에는 제가 아이폰을 쓰고 있는데 아이폰에는 텍스트 대치 기능이라는 게 있고 안드로이드 폰에는 저기 자주 쓰는 상용구 기능을 넣을 수 있어서 제가 쓰는 문구는 상용구에다 넣어놨는데 제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이 자리에는 그 세팅이 안돼 있어서 제가 다 일일이 치고 있는 겁니다. 네, 잠깐 볼게요. 제가 친구 신청했잖아요, 그죠? 근데 벌써 답글이 올라왔어요, 그죠? 제가 잘 부탁드린다고 뭘 부탁드릴까 저한테? 좋아는 좋아요 누르면 끝나는 거죠. 이분도 똑같이 난 여기 똑같이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이러면 기업 안에 주소 박태진 올린 거고 비사가 정부 지원을 활용할 조건이 있는지 무료로 확인해 보세요. 딱 해서 신청해 이거 클릭해 보고 정신병 카페에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성공한 사례가 많이 있잖아요, 제가. 제 업체, 제 멘티 기업 다 이런 건데? 제 멘티 기업, 제가 지금 협약한 멘티 기업 다 이런 업체입니다. 물론 이제 페이스북만 통해서 한건 아니고, 카톡 통해서 샀고, 막한 거죠. 그리고 이제, 직접 대표님이 그 연락된 건 아니고, 그분이 소개시켜서 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업체, 멘티 기업이 제가 지금 다섯 개인가요? 여섯 개인가요? 그 업체가 다, 이렇게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도 아닌 지방에 있는 업체도 연락이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이렇게 현란 낚시 스킬 맞죠? 근데 제가 오늘 제가 한 낚시 기술을 다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이걸 보고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냥. 여기 필요한 건 뭐죠? 자, 그럼 정리 좀 해볼까요? 자, 페이스북을 선택해서 가입했어요. 그죠? 프로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뭐였습니까? 친구를 맺고
가입했죠? 그리고 컨트롤 올렸죠. 인사하고 메시지 보내고 쿠폰 보내기. 지금은 이제 쿠폰 대신에 저 오늘 링크 보냈죠, 그죠? 아는 역량 무상평가, 네. 이렇게 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할 것은 프로필 사진 있어야 하고요. 명함 사진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내기 가끔 이제 제가 지금 링크를 보냈지만, 바로 직접 신청서를 보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전문위원 키트를 갖고 있어야죠. 전문위원 키트에서 필요한 정보를 파일을 보내주면 되죠. 작성해서 어디로 보내주라고 하면 되니까. 그리고 우리 저기 OJT에 나가면 전문위원들의 마음가짐이라고 했죠. 우리는 노하우와 방법을 알고 있다. 기업 업체 대표님도 모르고 있다. 그들이 모르는 비밀을 나는 알고 있다. 고로 당당하고 자신만만해야 한다. 제가 지금 하는 일이 전혀 비굴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알리면 되는 거죠, 그죠? 자, 알려볼까요? 알렸잖아요, 그죠? 지금 숫자 4가 나왔던 얘기는 벌써 글이 4개 댓글이 온 거죠. 지금 다른 거에 대한 댓글이군요. 일단은 지금 제가 잠깐 했지만 친구 신청을 2명 받았 친구 신청을 다 했잖아요, 그죠? 친구가 2명이 됐죠, 그죠? 그 저는 왜 지금 바로 반응이 없냐면 제가 링크를 올렸거든요, 링크를 올렸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링크를 보고 있어요. 클릭해서 이걸 들어가서 보고 있는 거지. 보고 무료기 때문에 신청을 할 거예요. 이거 신청하면 누구 겁니까? 아웃바운드죠, 그죠? 아웃바운드면 제가 나가는 겁니다, 그죠? 저는 지금 1시간 동안 지금 2개 업체한테 보낸 거죠, 그죠? 만약에 제가 마음 먹고 하루 종일 한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업체한테 보낼 수 있겠어요? 하루에 30개, 40개 업체도 보낼 수 있죠, 그죠? 왜냐면 지금 페이스북 사용자가 2억 명이 넘어가니까 이제 우리는 아니구나. 계속 있고, 페이스북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네이버에서 찾을 수 있고 모든 기업도 찾을 수 있으니까 찾아서 보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게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대부분이.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알려주기만 해도 사람 신청하고 상담 받으면서 그 다음은 이제 제가 할 일이죠, 그죠? 어떤 것들 필요하다,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 해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낚시가 되고 협약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제가 지금 페이스북 위주로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표님들이 여러분 카카오톡 리스트에 있다면 더 쉽죠. 그냥 카카오톡으로 제가 맨 마지막에 썼던 링크 있죠, 이거. 안녕하세요. 기업 R&D 지도사 땡땡땡입니다. 대표님의 회사가 정부 지원을 활용할 조건이 되는데 무료로 확인해 보세요. 링크 띡 보내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이 보내왔어. 거절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확인해 보고 아, 이거 무료래. 한번 해볼까? 시간만 내면 되는데. 기업에 돈 받을 수 있다는데 안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상담하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 10개 기업 만나면 2개, 3개 정도는 협약하죠. 그럼 여러분들은 돈을 버는 거죠. 그리고 올리는 거죠. 이 작업을 계속 하면 됩니다. 이 작업을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린 벨트는 물론 블랙 벨트, 챔피언 벨트, 마스터 벨트 다할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페이스북 위주로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이렇게 해서 SNS 이용해서 마케팅 하시라는 거죠. 참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네. 자, 무엇이든 물어보시고요. 뭐 제가 지금 다 설명했으니까는 잘 모르실 건 없을 것 같고,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제 전화번호, 카카오톡 아이디, 뭉치, 메일 주소, 그리고 쪽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실 수 있겠죠? 네.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페이스북 가입. 이렇게 쉬운데 안 하거나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거. 자, 왜안 하냐면요. 일단, 세미나 안 듣잖아, 강의를. 여기 오면 다 알려주는 건데. 여기 오면 다 가르쳐주는 건데, 안 가르쳐주지, 안 들으시잖아요, 그죠? 안 들으신다는 거죠.
아예 OJT 과정을 늘까봐. 그죠? 어때요? 실제 이렇게, 근데 사실 대부분이 SNS로는 하려고 안 하고, 아는 회사를 찾아다니잖아요. 아는 회사를 찾아다니고,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하려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제 오프라인에서 아는 분이 많으면 굳이 S를 통해서 안 해도 되죠. 그렇지만 저는 서울 지회장이잖아요. 그죠? 저는 많은 일을 받아서 저희 지회원들을 먹여 살려야 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받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서울 지회 많이 가입해 주시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죠? 그러니까만요, 말입니다. 서울지회 소속 전문위원들 제가 오늘 제 세미나 다 들으려고 했는데 안 들어오시네요 오늘. 네? 들으시는 분들은 열심히 혜택을 보실 텐데 서울지회 회원님들은 저 지회원님들은 제가 따주는 일만 그냥 받아서 먹으려고 하나 봐요. 하지 않으시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바이바이.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끝. 끝.